뭐 쑥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해. 좀 과한 게 문제지, 크크. 나는 평소에 배려심 많다고 얘기 듣긴 하지만 냉정할 때는 가차없이 냉정해져서 내가 상위권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. 크크, 너 정도면 충분히 상위권이긴 하지. 근데 배려심 많은 게 확실히 좋은 거긴 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함.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고. 인정. 난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상대방이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모습 보면 참 좋더라. 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일 때도 많아서 크크.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? 너와 나는 가끔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. 오, 나 순위만 하면 상위권 아님 하위권이었는데 중간 온 거 처음이야. 대박 대박. 뭐 그렇게까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? 그냥 처음이니까 신기해서 그렇지, 크크. 내 나름대로 배려 많이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아닌 걸 아니라고 할 뿐. 인정. 무조건 맞다고 말하고 다 오냐오냐는 게 배려라면 갖다 버리는 게 맞지. 근데 이거는 MBTI보다는 인성에 따라 다른 거 아님. 그치, 크크. 다만 배려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함. 일단 주제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, 크크. 인정? 크크, 그렇긴 함. 어이구, 이게 누구신가? 이런 누추한 하위권의 엔티제님과 에티제님이 아닌가, 크크. 뭐 하위권에 있을 수도 있지. 이렇게 하위권에 내려오는 것도 내 나름의 배려 아닐까? 얼마나 배려할 게 없으면 이런 걸 배려라고 말하냐. 우유 말하는 거 보소.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만. 역시 하위권답군, 크크.